우리 전도사님이 늘 강의하면서 죄가 죄 때문에 병이 왔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지요.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질병, 죽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선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이죠. 자, 죄가 없으면 병이 없고 또 병이 없으면 죽음이 없는데 병은 안 걸려도 죽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선 바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죄 때문에 사고도 생기잖아요. 병이 아니라도.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고 사고가 안 생기고 질병이 안 생겨도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지요. 그렇죠? 그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서 거두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죄는 우리 아담 하와가 지은 죄의 어떤 그 결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할 때에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으로만 간다면 희망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고생고생하다가 그냥 죽으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죄가 들어오면 그때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대비책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언제든지. 그래서 언제든지 죄인은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살 수 있다.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에요.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였을 때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도피성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그 복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구약시대의 도피성 복음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뭔지 알아야 되죠. 죄가 뭐지요? 성경에서 죄의 정의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자,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 죄가 뭐였지요? 그게 뭐였지요? 불법이었잖아요. 네, 법을 어겼을 때, 법을 범했을 때. 법에서 정한 벌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요즘은 뭐 사형법이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돼. 남의 피를 흘렸으면 자기 피도 흘려야 되는 게 그게 법이 주는 공의성입니다. 원래 법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법이었고 간음을 하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됐는데 요즘 인간 세상에는 그것이 하도 흔하니까 뭐 간통죄도 뭐 법적으로 정죄를 안 하는 이런 법이 바뀌고 있지만 이런 게 자꾸 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사형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법이 주는 공의성이에요. 법을 정할 때는 법을 범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법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 법을 범한 게 죄다. 죄인들이 갇혀 있는 곳은 감옥이다. 거기서 죄의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지구로 쫓겨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고 죄인들만 사는 이 감옥에, 지구라는 감옥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누군가가 대신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해놨다. 이게 복음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받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의 법은 법대로 자신이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은 만약에 법을 어기는 죄인이 나오면 법을 세우신 그분이 대신 처벌받겠다. 그게 자비라고 하는 게 자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자비와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긴 했지만 법을 범한 죄인이 죽지 않고 대신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 죽어줬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다시 살아 생육번성하고 살게 된 땅이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속죄 양을 가지고 와서 대신 죽게 하고 제물로 삼고 아담 하와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 속죄 양은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바로 그 오시기 전에 상징적으로 예표로 주신 복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그 양은 그 속죄 제물이 된 양은 전부 예수님을 표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제도는 다 폐해했습니다. 제사법 법도 다 폐하고 예식도 다 폐지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사람의 손대지 않고 찢어졌죠. 왜? 죄인의 죄를 위해서 양이 죽으면 그 피를 성소 휘장에 갖다 뿌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죄를 예수님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이런 이제 예배가 있었잖아요. 성소 예배. 이것은 죄가 생긴 직후부터 바로 생긴 제도입니다. 이 제사 제도. 요즘도 이상한 종교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하는 작업을 펼치고 계셨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구속의 비밀이라, 경건의 비밀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사실은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 성경의 원어에는 죄하는 그 단어가 제물하고 같은 단어로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의미가 같다면 죄, 제물.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제물도 따라온다.
죄를 누가 정했느냐? 법이 정했지요. 법은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넌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산다. 하나님께서 사는 법을 세워주실 때 범하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으리라 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담 하와를 살려놨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 없는 분이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고 죄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의 싹선 사망인데 왜 죄를 안 지은 예수님이 사망해야 되나요? 예. 예. 그분이 죄가 요구하는 제물이 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죽는다 하는 거, 우리 인간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범하면 이렇게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에게 용서의 길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죄가 아니면 죽지 않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 죄가 그분에게 담당 지워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가.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다. 왜 어떻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한 몸이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죽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다 살게 돼 있는 복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성경절을 기억을 지금 다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지워졌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아, 내 대신 그분이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놨구나. 내 대신 그분이 와서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오해 받으시고 실어버린 바 되시고, 그 모든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내가 당할 것을 다 당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죄 없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나를 다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불순종한 자녀들이 다시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만약에 인간이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죽게 될 때에 대신 그 법을 주신 분이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는지보다 내가 불순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믿으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시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겠죠? 우리가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바로바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 것이다 하는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나타났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법을 범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법을 세운 분이 대신 죽으셨다.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과 자비가 함께 만난 곳이라 이걸 합쳐서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이제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와요. 만약에 우리가 마냥 죄를 짓고 사는데도 병도 안 걸리고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거지요. 아,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왜 못하게 했을까 싶겠죠.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괴로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면 이미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시고 용서해 놓으신 사랑이신 분인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병이 오고 저주가 따라오는가?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왜 용서에 이런 고통이 따르고 있는가?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죄인들이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보니까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그 고통 때문에 스스로 거기서부터 해결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암이 걸려서 정말 죽는다는 선고를 받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다면 내가 병 걸리기 전에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고 알려고도 안 했고 별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몰라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병이라는 선고를 받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의사는 치료 불가능 선고를 내렸고 치료될 수 있는 약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약을 찾아 치료를 원해서 이제 이런 곳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치료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걸 원하셔서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받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병이 뭔가? 병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왜 생겼다고 합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 병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 성인병들을 지금은 성인병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암덩어리로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유아, 소아, 당뇨 아이도 있고요. 옛날에는 당뇨 환자는 성인이 돼야 세포들이 변질돼서 나타나는 거고 암도 그랬거든요. 고혈압이나 이런 게 다 성인이 되어야 이제 살아가면서 잘못 살아서 세포가 변질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이걸 성인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걸 성인병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태어나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체질적으로 병을 가지고 나온 아이들이 너무 많고 유아 때, 어린 아이 때 아토피, 암, 당뇨 이런 병들을 지금 아이들이 앓고 있기 때문에 이는 성인병이라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을 생활 습관성 질환 그리고 오늘날 이런 병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들었다. 생활 습관을 고쳐라. 이제 이런 거지요.
그래서 뭐 식이요법 해라, 뭐 자연치료 해라, 이제 이런 정도로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병이 왜 오는가를 얘기하지요. 그 결국은 죄의 싹선 사망이고, 죄와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사고와 불행과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려놓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설명은요, 오늘날 우리의 병은 잘못된 생활에서 왔다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지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병은 죄로부터 왔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병을 만들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 여사는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 몸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병이다. 설명이 훨씬 구체적이지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문제가 일어난다. 교통법을 어기면 교통사고가 생깁니다. 그렇죠? 도덕법을 어기고 살면 사회가 문란해지겠죠. 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속에는 도덕법칙도 있고 건강법칙도 있습니다. 이 건강법칙은 천년계의 법칙하고 똑같이 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 인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살아가는 이 법칙에 우리 인체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천년계의 법칙이 바로 우리 인체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도덕 법칙도 주셨고 천년계의 이 순환 법칙을 통해서 인체의 법칙, 건강 법칙, 천년계의 법칙도 그분이 세워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법칙을 범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범하는 건 죄이기 때문에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사는 것도 결국은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는 이런 도덕 법칙만 법칙이 아니고 말이야, 동일한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이 도덕 법칙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 몸 관리를 바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건강 법칙, 생활의 법칙을 주신 것이죠. 천년계의 법칙.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육체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병은 누가 벌을 준 게 아니고 저주를 때린 게 아니고 뭐 재수가 없는 게 없어서 걸린 게 아니고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거기서 강하게 돌아서려고 하는, 그쪽으로 더 가고 싶지 않음, 이 주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이 호소하는 거죠. 몸이 당신이 이대로 계속 산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하여 일해 줄 수가 없다 하는 몸이 보내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몸이 더 견딜 수 없을 때 반응을 보내는 것이 병이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뭔지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건강 법칙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교통 법규를 세운 사람은 교통 법규를 범한 사람을 벌 내리려고 법을 정하는 건 아니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하여 법을 세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면 안전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데 법을 어기면, 이탈하면 사고도 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게 법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하나님이 세운 법에는
법을 범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분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게 우리 인간사회 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이죠. 인간의 법은 범한 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은 세우신 분이 처벌을 받겠다. 그러면 다시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이죠. 이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건강 법칙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희망이 있는 죄예요, 사실은요. 왜? 용서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준비 아래 창조 사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건강 법칙을 범할 때 우리 몸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정로에서 이탈하는 것. 하나님의 법의 질서에 이탈하면 이게 다 죄라는 것이고 여기는 사고가 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나는 아무리 잘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몸은 당신이 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그게 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살 때에 몸에 병이 만약에 안 온다. 불행도 안 오고 고통도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도덕법칙도 범하고 건강법칙도 범하고 엉망진창으로 내 멋대로 부도덕하게 부절제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불행도 안 오고 고통도 안 오고 병도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길을 가겠지요. 그럴까요? 계속 그 길을 가면 마지막 종점은 어디지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게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다시 건져 주시려고 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고통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법을 범하면 고통이 오는 게 그게 법이지요. 법을 범해도 아무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는데 그 법이 왜 필요합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네가 법을 범하면 고통이 온다. 병이 생긴다. 네 부부 관계에 도덕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깨진다. 이 사회가 문란하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인간 관계, 신앙 관계의 이 법칙,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도를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범하면 죽는다. 그걸로 끝내지 않고 죽음으로 가기 전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병이고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주 깊은 걸 깨닫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법칙을 여러분 밥을 한 숟갈 더 먹었더니 아 부득끼고 소화가 안 된다. 이거 뭡니까? 밥.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막혀서 죽을 텐데 네가 지금 불편을 느끼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만 먹어. 조금 작게 먹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의 법칙을 범했을 때 어떤 문제가 와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네가 해보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그거 멈춰. 그리고 다시 시작해봐.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길을 안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질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계속 따라오시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멈춰. 네 그대로 계속 가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중에 결국은 죽음이야. 멈춰. 멈춰.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저지른 그 죄의
그 결과까지 내가 다 책임져서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 나를 따라 내게 배우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라.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순간에 예수님은 항상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구주가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아프지? 너 더 이상 가면 고통스럽지? 너 상대방이 미워서 원수져서 죽이고 싶고 안 갚음 하고 싶으니까 너 잠 안 오고 괴롭잖아. 그러니까 그거 포기해. 미워하는 거 원수 갖고서 하는 거 포기해. 그건 니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너는 병들어 자살하든지 죽는 거야. 그거 포기해.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계속 순간순간 포기하고 내게로 돌아와.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그거는 내가 묻지 않는다. 그 내가 미리 다 담당하고 내가 다 십자가로 해결해 놨으니까 너는 그 죄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원수병이 걸려 있습니까? 우울증이 걸려 있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뇨병, 관절염, 고혈압으로 여러분이 헤어날 수 없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결과들은 죄다. 죄.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시고 용서해놨으니 너는 지금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실례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으로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데도 이런 고통이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데 아 이것이 죄 때문에 생겼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바로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고 사랑이고 복음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 상태, 나의 상태는 깨끗하지 않지요. 내 안에 죄된 내 마음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이걸 계속 이걸 가지고 주장하고 살아가면 영영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가는 과정이 불편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이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좀 죄송스럽지만 암이 걸렸다. 이것은 우리 몸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가 너무 싫어지고 고통스러운 걸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봐, 내게로 돌아와라.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와서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삶에는 고통과 불행과 질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가 그래서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를 가지고 온 사탄에게는 이제 정죄를 정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선고를 내렸지만 그 죄로부터 유혹을 받고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작업을 펼치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그다음에 아담에게는 땀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고 하면서 이제
심어서 농사 짓고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큰기가 난다 그랬죠. 고통이 왔다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이미 용서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용서를 받았는데 왜 이 고통은 뭐 때문에 따라오는가? 이 고통을 통하여 죄가 뭔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게 이게요.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서 영원히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게 창조와 구속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걸 경륜이라 그러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이 작은 일들을 이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나서 죄는 해결을 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의 결과가 자기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거 읽고 있죠. 정확하게 이거 우리가 야곱이 그걸 또 겪었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도망을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철저하게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보상을 자기의 삶 속에서 그걸 다 갚고 사는 거예요. 갚으면서 나중에 최후의 결정적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법을 범하고 그냥 이렇게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고통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너 용서해놨어. 그냥 나를 믿고 다시 회복해.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은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가 얼마나 고통을 갖다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는 베풀어놨지만 네가 범한 그 결과가 너의 인생을 너의 건강을 얼마나 썩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배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엄청난 값을 고통으로 지불하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 불법을 행한 죄인들이 공부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고통 없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법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법이 사랑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법을 주실 때는 법을 범하면 법을 주신 그분이 대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그들이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법을 범하고 나니까 용서는 받고 구원의 길은 열려 있었지만 죄의 쓰라림을 이제 자기들이 당하면서 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처음에는 자기들 죄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 예, 하나님 지금 여자가 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이제 죄가 주는 그 성질이 이제 뻔뻔스럽게 자기 죄는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죄성이 말이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한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와가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자를 혼자 죽음으로 보낼 수 없어서 나도 같이 죽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저 여자가 지금 안 죽는 거 보면 사단이 한 말이 진짠가 하는 그런 속임도 마음에 역사했지만 아내가 죽어가는 그것을 홀로 보낼 수가 없어서 같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죄가 감염이 됐잖아요. 죄가 딱 감염되고 나니까 그 정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지 내가 잘못했습니까? 벌은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런 식의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네가 왜 그랬느냐 할 때 예,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변명하고 뒤집어 씌우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킨 이게 바로 죄에 감염된 정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정신이 있는 것도 그 죄가 감염시켜준 속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 하와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게 아담 하와가 용서받은 이후에 제2의 삶을 통하여 그걸 배워야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 양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양을 네가 죽여라, 네가 죽여라. 그래서 아담이 그 양을 죽여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양을 그 양을 목에 칼을 찔러서 죽여야 되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네 지은 죄가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요 그걸 기쁘게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기 양을 죽여라. 그래서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양의 가죽옷을 아담 하와가 입은 거 아니겠어요? 그 죄인을 대신하여 양이 제물이 되는 그 제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계속 살 수 있고 유지되게 돼 있었고 그 양의 제물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표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담 하와가 그리고 이제 용서받았지요. 가죽옷을 입고 이제 동산 밖으로 나가서 농사 짓고 먹고 살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자식들이 나와서 무슨 짓을 합니까?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런 살인극이 바로 자기 자손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죽이는 그 죽음도 고통스러웠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 소에서 난 자식이 죽는 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손 7대를 보면서 계속 9대인가 7대인가 보고 살았어요. 계속 자손 9대를 보고 살았어요. 이 자손 대대로 930년을 살면서 아담이 계속 자신들 속에 자식들 속에 일어나는 그 죄를 보게 되면서 내가 한 번 범한 이 불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 아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 자기 죄 때문에 자손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겸비하게 자신을 끊임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 죄인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순종의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가면 아담은 분명히 구원받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담이고 아담은 930년을 살아가면서 자손들의 죄의 결과를 다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범법한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겪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거두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의 공의성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있는 그 자비하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대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건강 문제 하나를 가지고 오셨든지 뭐 스트레스 문제 가족 관계 어떤 문제로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피하고 싶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피하는 것도 피하는 거지만요 죄로부터 우리는 피하고 싶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원수지고 괘씸하고 고통스러운 이것 때문에 이것이 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다시는 그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
깨달음이 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그 다음에 인생은 인생길에 가시덤불과 엉큰키가 있겠다 이 말이죠. 가시덤불과 엉큰키가 네 삶 속에 있다. 이게 뭐냐? 질병과 고통과 불행이 네 삶 속에 있다 하는 것은 다시 그 길로 더 가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러분, 이 산길을 가다가 길로 쭉 가다가 보면 여러분의 길을 잃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산에 가면 우리 한우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길만 따라다니라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어쩌다 어떤 사람이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든지 안 가본 길로 이제 가기 시작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요. 그럼 산속에 가서 길을 못 찾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지요? 가시덤불 엉큰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길이 아니네.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산속을 헤매다가 막 전화가 와요. 아, 내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한 번은요, 헬리콥터를 불러가 온 적도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못 찾는다 하니까. 그런데 헬리콥터도 보더니 숲속에 가려져갖고 뭐가 안 보인대요. 참,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이분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 갖춰달라고 막, 그러고 다 어두워졌는데 막 허겁지겁 뛰어내려왔는데 이분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굉장히 나빠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 장로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가도 가시덤불과 엉큰키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뭡니까? 아, 내가 길을 잃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시덤불과 엉큰기가 없고 그게 계속 뚫려 있었으면 그 사람 베델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동네로 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 길을 따라 막 갈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가시덤불 엉큰기가 있다. 이거는 뭐냐? 고통이 따른다 이 말이죠. 그거는 뭐냐? 거기는 길이 아니니까 가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봤는데 왜 병이 걸립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아봤다고 생각하지만 이 몸은 당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다, 그걸 알려주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체 속에 설정해 두신 건강 법칙들입니다. 너는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 몸은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거기 멈추어, 멈추어라, 멈추어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이 온다 이 말이죠. 이건 우리 하늘 가는 영생의 길도 그런 것이단 말이죠. 건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아, 이게 고통스러우면 이거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거구나, 멈춰야 되구나,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바른 답을 찾아서 길을 찾아서 이걸 해결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더 이상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거. 내가 해본 결과가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배우지 못하면 고통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병 생긴 거 괜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에? 아, 이 몸이 너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나님 너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셔, 그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 그리고 네가 잘못 살아온 죄는 내가 다 담당해 줬으니까 너는 다시 살아라, 그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받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들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고 그분이 세운 법은 영원한 사랑의 법이고 그 법을 범한 결과가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이고 우리가 다시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분에게서 다시 배우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회복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잉태하고 출생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이 고통을 짧은 인생 기간인데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은혜가 와 있다는 거 아시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죄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는 제가 죄를 범치 않고 싶습니다. 저를 꽉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참된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회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